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프리시즌 2 7회차 경기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8강 플리그 후반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시즌의 결승 리거들이 전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과 유사하게 흐름이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의 판도를 뒤집을 다크호스가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팀전 만나보기 앞서 팀전 진행 방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개 프로팀과 예선을 통해 선발된 5개의 팀이 함께하는 팀전, 8개의 팀은 한 달간 플리그를 통해 경쟁하게 되고요. 생존한 상위 4개 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3개의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우승팀에게는 4천만 원의 상금이, 그 외 팀들에게도 순위에 따라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이어서 8개 팀의 중간 성적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8강 14경기 아이템전 4라운드의 판정 변경으로 순위 변동이 있었던 점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1위인 리브샌드박스를 시작으로 광동프릭스, 성남락스 등 무패팀들이 탑3를 형성한 가운데 시즌 시작 전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아우라가 아쉬운 연패를 기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 센세이션은 오늘 경기를 통해 4위까지 순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했겠는데요. 모든 하위권 팀들이 포스트 시즌 진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 전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한 경기 한 경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매치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아쉽게 한 끗 차이로 승리를 놓치곤 했던 두 팀이죠. 쇼타임과 포텐셜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4위권 합류를 노리는 센세이션과 첫 승을 간절히 꿈꾸는 세라픽의 대결, 8강 16경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인전에는 16강 1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 e스포츠 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승부예측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승부예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 가장 많은 예측에 성공한 한 분께 게이밍 기어 세트를 드리고요. 2위부터 10위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모든 경기의 승부예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프리카TV e스포츠 페이지 내에 잼 교환소에서 사용 가능한 잼을 선물해드리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팀전 순위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네 팀이 맞붙습니다. 플리그가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승리가 정말 간절할 텐데요. 다소 아쉬웠을 전반기를 빠르게 털어내고 산뜻한 출발을 알릴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오늘의 경기 지금 출발합니다. 요즘은 키드에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중 팀대고 정승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판정 변동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마음을 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있는 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전 8경 15번째 경기 쇼타임과 포텐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쇼타임 만나보시죠. 키드전과 아이템전 모두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각각 살아나면서 경기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승수가 없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선수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소중한 또 승리를 만든다면 앞으로 또 분위기를 더욱더 바꿔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는 장면 많이 보여줬습니다. 쇼타임은 자신의 힘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부분도 분명히 많은 팬들에게 어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연패에 쌓였긴 합니다만 아이템전의 임팩트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포텐셜이 됩니다. 단순한 아이템전 전승 행진이 아닙니다. 프로팀들을 상대로 전승 행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팀이에요. 스피드전에서도 점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베스트가 잘해주고 있고 말씀해주신 아이템전에서는 바나나가 잘 끊어주고 웨이브가 최상단에서 잘 달려주면서 승리를 챙겨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힘들 양팀 모두 연패에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팀은 이 연패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집중력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진 순서에 따라서 아직 뭐 승리가 없을 뿐이지 정말 이 포스트 시즌 아직 더욱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경기에서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좀 힘을 내줘야 되는 양팀이 되겠는데 먼저 쇼타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고스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팀을 상대를 하더라도 1대2, 1대3 싸움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안경도 벗어줬네요. 네, 그리고 또 프랑 윤태훈 선수가 나왔을 때 분명히 분위기를 바꾸는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들을 잘 다독이면서 리더십으로 좋은 리더십으로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도 쇼타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전이 아마 오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방 팀이 워낙에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춰왔고 좋은 원투터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쇼타임 정말 여러 가지도 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흔들림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자, 그 부분 다 잡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꽤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텐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선에도 쇼타임에게 좀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전에 최근에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조금은 더 집중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거든요. 스피드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이유는 한 명의 선수가 선수권으로 치고 올라가더라도 중위권 이하의 순위가 무너지면서 팀 순위 완성이 안 됐다는 점에 있었거든요. 오늘만큼은 상위권의 여러 명 선수를 포진을 시키면서 팀 순위로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양 팀에게 기대가 되는 부분은요, 아이템전도 아이템전인데 이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을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든 아이템전 또 이기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사슬 얘기하는데 일단 뭐 포텐셜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템전이 굉장히 강해요. 아이템전 이겨놓고 이제 에이스 결정전 능력치까지 끌어올린다면 남아있는 경기 뭐 전승에서 4승 3패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애결도 다 패배하긴 했었지만 경기력만 보자면 썸머의 경기력 대단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자, 오늘 만약에 애결 가서 고스타 썸머가 맞붙는다 이러면 진짜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개인적인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되겠는데 스피드전의 밴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 팀이 각각 가장 어려운 트랙과 가장 쉬운 트랙을 하나씩 밴을 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대중적이지만 승부 구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트랙들이 남아있어요. 네, 역시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팀들의 매치에서는 항상 이 스크림 기반대로 단순하게 팀의 컬러나 이런 것도 컨셉보다는 약간 스크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하단 트랙이 밴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샴병마용과 지그재그 뉴욕 대질조를 선택했던 쇼타임이고 사빈공과 아이경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스피드전의 뱀픽까지 살펴드려봤습니다. 자, 예선단에서 이거 기억 하지만 그 이후에 양팀 모두 본선 무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개인전에서 누가 먼저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월드 시안 병마용이 됩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오늘은 양 팀의 러너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이 버스트가 언제 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고스트가 요즘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이 병마용에서의 고스트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반 스타트 잘 끊었고 1세트에서 병마용 승리한 적은 없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 1픽이 의외긴 했었는데 여기서 초반 스타트 잘 끊어냅니다. 양 팀 모두 사실상 1세트 스피드전은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잡아내고 탄력 받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쇼타임은 고스가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중위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팀 순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레벨은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자, 일단 고스가 밑으로 씩 올라갔을 때 서머가 좀 붙긴 붙었습니다. 네, 서머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페이지가 그렇죠. 뒤로 좀만 잘 눌러준다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고 왔는데 서머 진짜 돌파 잘 해냈는데요. 근데 뒤쪽 태블릿이 약간 흔들립니다. 뒤로 바로 페이지. 네, 앞쪽에 이제 1-3-1을 쌓아놓을 수 있는 쇼타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페이지는 이제 무리를 하기보다는 따라가는 데 주력을 해야죠. 흔들어만 와도 이렇게 순위를 먹어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양 팀 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게 약간 순위가 좀 고정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포텐셜도 순위를 잘 끌어냈고 몬스터 한 번 더 공격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아쪽 한번 눌러줬습니다만 서머가 한번 보아킹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네, 살짝 속도를 줄인 이후에 이거 드래프트 발동시키면서 고스트에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한번 서머가 놓쳤네요. 오히려 몬스터가 드래프트 타이밍 잡아내면서 순간적으로 직구라인 그리고 라인 한번 막아주다 보니까 썸머 입장에서 지금 고스트가 문제가 아니고 몬스터부터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버티면 페이지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쇼타임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좋습니다. 네, 병마용 진입하기 전에 몬스터가 한번 툭 눌러주면 페이지가 접근해서 상위권을 더 두텁게 쌓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몬스터가 사라졌고 이거 약간 몬스터 무리했는데요. 순위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러면 기회입니다. 포텐셜 지금 원투밖에 없거든요. 원투밖에 그렇죠. 7-8이가 멀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썸머는 페이지를 올라와야 되고요. 이러면 승기는 포텐셜에게 넘어갑니다. 페이지 늘립니다. 이러면 결국은 고스가 1위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순위는 포텐셜 얻을 듯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는 포텐셜입니다. 2-4-5-6이 완성이 됐고 고스트는
맨 마지막 피니시라인 직전이 넓기 때문에 뭔가 스탑을 해서 수리 작업을 하기에는 좋지가 않은 트랙이었어요. 네, 뭐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었죠. 순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돌파했었던 포텐셜의 강점도 분명히 있었고, 고스 선수는 잠시 후에 뭐 데이터 봐야 되겠지만 드랩 한 번도 안 받았을 거거든요. 그냥 치고 나가서 끝까지 1등으로 타임아웃 기행을 하면서 좋은 장면까지 양 팀 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첫 경기였습니다. 쇼타임이 지금까지 패배했던 대부분의 경기들은 고스트가 앞쪽에 있더라도 팀 순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반대로 포텐셜은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구간마다 몸싸움을 걸어서 중위권 순위를 두텁게 쌓아놨죠. 하지만 포텐셜이 마지막 집중력을 못 유지했으면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고스트가 끝까지를 유지를 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한 라운드 보고 누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번 러너 싸움에서 만약에 포텐셜이 압도한다 이러면 되게 쉽게 스피드전 가져갈 것 같은데, 고트 선수의 오늘 컨디션 되게 극강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이제 포텐셜이 자신의 라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포텐셜의 선택은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스피드전의 팀 밸런스가 좋은 혹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팀이라면 고스트가 미들 싸움을 해주러 내려오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트는 결국 맨 앞쪽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상황에서 고스트가 어디까지 잘 올라가네요. 그래 한 번에 한 순위씩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에서 서머 그리고 베스트도 붙어있는 상황인데, 앞선 라운드에 약간 비틀거리시면 일단 페이지우와 무서워 붙어있었는데 태민이 맞고 있어요. 이제 반대 상황이 됐죠. 이번에 서머가 치고 나갔고 이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서머를 과연 고스트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견제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몬스터 태민! 진짜 지나갔는데! 네, 상위권과 중위권이 굉장히 촘촘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좁아지는 구간 그리고 각진 코너 구간에서는 사고 위협성이 높아지겠습니다. 태민의 움직임도 좋았거든요. 지금 플레이어 뒤쪽으로 살짝 봤는데 이거 앞쪽에 고스트 한번 막아주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고스트 확실히 견제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페이지도 잘 버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머, 포텐셜이죠. 서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랩의 가장 위험한 구간을 8명의 선수들이 감속을 시켜서 안전하게 통과하는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랩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머의 앞쪽에서의 움직임도 좋았었는데 결국 올라오고 있는 이 고스트의 움직임을 약간 포텐셜 선수들이 조금은 쉽게 돌파가 됐거든요. 합류를 했는데 이제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베스트도 드랩 받는 타이밍에 페이지가 길을 딱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베스트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민이 뒤쪽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면서 과감하게 보내야 되는데 다 밀렸죠. 네. 야, 잘 버텨내요. 아, 이거 뭉쳐서 위험구간 진입을 했을 때 사고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썸버가 속도를 잘 붙였습니다. 고스트가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베스가 뚫었죠? 자, 이렇게 되면 투드립 타이밍 오히려 좋고 이러면 썸버 입장에서 압박됩니다. 자, 뒤가 바로 고스트예요. 다음 드랩 타이밍에 고스트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썸버가 잘 막았죠. 조돌! 근데 버텼고 이거 슈커팅 잘 해내긴 했는데 순위가 포텐셜 좋거든요. 과감하게 올라오는 태블 밀렸고 뒤쪽 사방에서도 우당탕탕이네요. 쉽진 않습니다. 뒤가 다 밀렸습니다. 결국은 고스트가 어쨌든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1위까지는 멀고 여기서 이제 스탑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감속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이미 상위권 순위가 너무나도 절망적이네요. 결국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쇼타임! 쇼타임! 마지막에 올라온 거 쇼타임! 와, 맨 마지막에 결승가 있었네요. 야, 이거 약간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야, 이렇게 이상 미들 순위가 잡아지. 이거 마지막 길도 살짝 안 좋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드래프트를 받았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역전하는 장면이 있었네요. 야, 이거 마지막에 이걸 이렇게 뒤집네요. 그러니까 태민 선수가 순위를 유지하려다가 빙세가 좀 많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7-8까지 떨어지면서 미들 순위를 내줬던 거. 이거는 팀원들의 브리핑에 약간 뭔가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4명에서 중에 3명이 포텐셜 선수였고 1명은 고스트, 쇼타임의 고스트여서 완전 이건 경기가 터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감속시키면서 고스트가 시간을 끌어줬고 그 사이에 팀원들이 응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복합굴절 구간에서 한번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 타이밍부터 뭔가 빌드가 좀 꼬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지막 상황까지 그냥 순위 유지를 하려다가 뒤로 처진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집중력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라운드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쇼타임의 선택이 기다립니다. 포레스트 지그재그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몇 번의 매치 그리고 오늘 스피드전까지 포함해서 이제 쇼타임은 전폭적인 고스트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거거든요. 팀 순위가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대역전도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팀원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고스트를 좀 푸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 스위치를 바로바로 했고, 그런데 그럴 때 나오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팀원들이 순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해결이 된다면 조금 더 스피드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끝까지 버티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냈던 라운드라 포텐셜 역시 더더욱 집중력 올려야 됩니다. 이에 고스트 살짝 있어도 약간 불편해져요. 네. 지금 순위가 포텐셜이 좋아도 고립된 상황이었고 드래프트 받는 타이밍에 태민이 잘 앞쪽으로 와서 감속을 한번 시켜놨기 때문에 원투에게 접근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네, 멀티센스가 딱 있네요. 드래프 타이밍에 라인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웨이브의 드래프 타이밍은 오히려 꼬였어. 아 근데 고스트로 라인이 꼬였네. 이러면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방금 전 저 구간을 사고 없이 빠져나가서 원투에게 접근을 했어야 그 다음부터 순위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리고 썸머의 멘탈 확실히 애교를 경험하면서 강해졌네요. 사실 이 3인공 패배는 조금 흔들릴만 하거든요.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그런데 또 1등으로 치고 나갔고 실수 없고요. 네. 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봅니다. 이거 쇼타임에 선택했던 그 트레이 되겠는데 그럼 누구하고 이게 포텐셜 완전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직전에도 1, 2, 4가 완성된 상황에서 그게 또 뒤집혔기 때문에 쇼타임 선수들은 분명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달려나갈 거고 맨 선봉장에는 고스트가 위치하는 게 가장 포지션상으로는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8등으로 좀 멀어진 문수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순위 싸움을 하려면. 왜냐면 1등이 좀 어려워요. 순위가 약간씩은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거리 차이라면 이제 몰라요. 감속이 필연적으로 걸리는 구간들이 남아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2357 자국보다는 생각보다 썸머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베스트가 조금 더 괴롭혀지지 못하면 이거 플레어도 한 명 되거든요. 드랩 받았죠 이제. 거의 다 고스트도 오고 있어요.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순위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부터 중간?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한다면 얘기 달라지거든요. 버텼어요. 잘 버텼고 하고 주돌. 아 이거 약간 라인이 꼬인 상황에서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러면 드랩을 받았을 때 원투 사이에 들어가면서 팀 순위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를 또 봐야겠고요. 아, 네, 완전 꼬였죠? 아, 네, 이러면. 이거는 사고가 너무 크게 터졌네요. 이런, 빠져나온 건 포텐셜? 네, 이러면 웨이브가 무리해서라도 틀어 막으면 되죠. 원투 쓰리가 일단 도망갔으니까요.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베스트 썸머 태민 그리고 웨이브. 포텐셜도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요. 고스트가 올라오는데 뒤쪽에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타이밍에 고스트만 집중 운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뒤로 한번 빼주면은 조금 쉽게 운영이 되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방 에이스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팀 순위를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던 포텐셜이었네요. 초반 움직임부터 그렇게 나왔었죠. 썸머는 앞쪽으로 보내주고 모든 선수들이 고스트를 공략해주고 최대한 감축시켜주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팀 포지션이 잘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 포텐셜이 스피드전은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2대1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포텐셜이 사실상 두 번째 라운드까지 포함한다면 1세트를 거의 편하게 먹을 뻔했었던 선제까지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확실한 러너가 실수 없이 달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첫 번째 라운드와 세 번째 라운드에 또 보여줬죠. 네. 초반에 고스트 선수가 1번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쇼타임에게는 핵심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다음 트랙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텐셜 2세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1세트를 지금까지 많이 내줬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 역시 포텐셜이 선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라운드는 나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쇼타임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죠. 고스트를 밀어줄 거면 초반 구간부터 확실하게 밀어줘서 1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고스트가 하체 자체가 돌아가는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야 이러면은 생각보다 또 포텐셜, 그러니까 지금 순위 오히려 쇼타임이 좋은데 뭔가 분위기 자체로 포텐셜이 또 급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드랩 받았을 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몬스터가 앞쪽을 선점하고 몸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가속이 조금 모자랐어요. 아, 그 이어서 이제 포텐셜 선수를 위쪽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에 어느 정도는 끼어있는데 충분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태민 선수가 오늘도 여러 번 좀 나왔었는데 스위핑을요 괜찮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탑권에 두 명을 막아주면서 앞쪽은 2대1로 유리하게 가도록 지금 미들라인을 휘저어줬거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지금 1렙이 끝날 때까지는 고스트는 상위권 도약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예 포텐셜이 선수를 여러 명 쌓아서 일찌감치 붙이기로 들어가야죠. 이미 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태민 서머까지
이번엔 몬스터가 버티고 있는데 페이저 플레이어 그리고 완전 뒤에 지금 고스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썸머 선수가 약간 흔들릴 때 사실 이 포텐셜은 베스트 선수에게 조금 집중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약간 그 기대에 못 미치긴 했었는데 지금 좀 보여주네요. 방금 전에 몸싸움이 좋았던 게 몬스터가 인코스 틀어 막으면서 누르는 몸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가속받았을 때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이거 웨이브가 거의 뒤쪽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예. 아! 한번 더! 네. 아, 막아낸 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스트가 두기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일한 쇼타임의 가능성은 몬스터가 베스트를 저 구간에서 위협 구간에서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쵸. 쉽진 않아요. 본인은 살아나고 그리고 이상등 그렇죠. 감속 일부러 시키면서 여기서 터뜨리면 버텨냅니다. 테미네온 버텨내고 여전히 상위권은 포텐셜. 스텝 한번 더 걸겠죠. 미는데 한번 미는데 떨어졌죠. 하지만 원투 원투 되나요? 원쓰리 손이가 포텐셜. 그렇죠. 저희가 사빈공에서 한번 방심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봤는데 예. 아 약간 변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언급드렸었던 베스트가 올라오니까 더욱더 편안한 그림이 되네요. 몬스터가 맨 마지막 점프 대구간에 스탑을 걸거나 아니면 동싸움을 시도할까라는 걸 당연히 포텐셜 선수들은 알고 있었고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결국은 약간 공식대로 갔죠. 쇼타임도 이기기 위해서는 초반 순위부터 고스트를 앞쪽을 잘 빼줬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알고 있으면서 포텐셜이요 그냥 고스트를 집중 공격하면서 초반부터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포텐셜이 전체적으로 판정승을 거둔 느낌이 있지만 고스트만큼은 첫 번째 라운드 패배할 때도 1위를 기록했고 두 번째 라운드는 1위는 못했지만 팀순위를 완전히 만드는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애결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아이템도 집중해야 돼요. 다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1세트였죠. 1세트 승리가 둘 다 없었던 양팀이었었기 때문에 포텐셜이 드디어 1세트 승리를 가져오는 기염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을 세 번 연속으로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포텐셜이었는데 자, 그 라운드가 얻어내면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고 이제 아이템전인데 프로온의 부담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포텐셜은 뭐 1세트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 바나나가 있는 2세트에서는 지금 진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쇼타임이 조금 더 약팀의 스탠스로 가져갈 것은 당연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우라를 한번 잡아냈던 쇼타임이기 때문에 절대 얕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세미프로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라 잡아봤어? 라고 오히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막하기 전부터 아우라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든 팀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쇼타임도 강하게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2세트 아이템전은 이런 식의 뱀픽이 나왔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포텐셜은 확실히 강팀의 스탠스로 뱀픽을 가져갔고 바나나 그리고 웨이브 이 두 명의 선수가 그동안 시계탑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혹시 5라운드까지 끌려가더라도 우리는 안전장치를 하나 해놨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놀란 게 이렇게까지 강팀의 느낌으로 밴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호의 무덤, 거기다 수수께끼 이거는 완전 상대적 약팀들이 선택할 만한 트랙들을 다 뱀했다는 건 이거 포텐셜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분명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포텐셜 지금까지 뭐 광동, 리브 샌드박스, 락스 까지 이런 프로팀을 상대로 해서 모든 아이템 전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쇼타임의 아우라 전 승리도 여러 측면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고요. 포레스트 버섯 동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 나온 게 첫 번째 랩에서 좋은 아이템 많이 획득한 팀들이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공격하고 끊고 도망가려다가 부딪힌 경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메타가 확실히 하나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그럼 샌드박스는 그냥 방어하다가 이기고 그 다음에 아우라는 때리다가 이기고 막 네. 다양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은 코스들이 많기 때문에 물폭탄이 들어갔을 때 여러 명의 선수들의 멀티킬이 가능해집니다. 자, 굉장히 경기할 만한 위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바나나 슬쩍 한번 던지면서 위쪽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자 이제는 뭐 쇼타임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공템을 쏟아부는 것이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 2랩까지 하위권에 쳐졌을 때 공템 잘 모아가면 3랩에서 역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또 앞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팀들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나 번개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들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아이템을 가져가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번 시즌이 됐어요. 페이스가 번개 두 개를 들고 지금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천히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뭔가 조금 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3번계. 나 이제 뛴다가 되는 건데 실드로 두 개를 막을 수 있어도 세 개는 못 막거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번계까지 그렇게 아픈 느낌 아닌데 세 번째 번개부터는 이제 신경 쓰이거든요. 네. 자, 바나나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뒤쪽에 있다가 자석이나 부스터로 올라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부스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에 속도를 붙이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부스터는 지금 웨이브도 들고 있는 상황. 번개를 다 하지만 어떻게 커버하죠? 네, 신호탄의 페이지가 번개 하나를 쓰는 시점부터죠. 이거 방어는 우선 안 되거든요. 쳐요 이렇게. 네. 방어는 안 되는데 마지막에 번개 붙여서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근데 우주선 우주선. 이러면 두 명의 웨이브가 있어요. 대단해 플레어. 네, 플레어가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웨이브나 썸머에게 공격형 아이템이 하나가 남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느낌인지 지난번 경기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 오르막에 한번 우주 막거나 돌기 시작하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지켜봤었던 건데, 야, 이 부분을 좀 해결해냅니다 쇼타임. 그리고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 번개를 포함해서 많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타이밍이 팀원끼리 어긋나게 되면 제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정말 순차적으로 시간차 공격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만약에 2번개였으면 아마 다시 역전을 내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3개가 내려치다 보니까 속도형 템을 잘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대로 가속을 붙이진 못했습니다. 네, 뭐 승리를 따낸 쇼타임 쪽에서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보신 것처럼 어쨌든 그 마지막에 공격적인 그런 장면들이나 상대편의 아이템을 붙는 장면 아니면 뒤쪽에서 포텐셜도 부스터가 있었던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저기 부스터 이런 것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스터에서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플레어가 놓쳤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위를 잘 쌓아놓는 작업. 공템이 많아도 포지션이 제대로 형성 못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세 개의 번개 중에 두 개를 연달아서 사용을 하고 마지막 세 개 때는 한 호흡 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후속타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결정타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쿠원 선수가 헤드셋을 벗고 네. 지금 심판진과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약간의 뭔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그러니까 역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러면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뭐 어쨌든 승리는 따냈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군요. 네. 네. 공방을 나누는 상황이 있어서는 양 팀 모두 다 피니시라인 직전까지 원하는 아이템들을 꽤 많이 쌓아둔 상태에서 그것을 공방 교대하는 교환하는 그런 느낌으로 봤었고 피니시라인 직전에도 사실 아이템 하나 정도 차이로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였거든요. 네, 뭐 이유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선수들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쇼타임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로 또 우선 승리를 만들어낸 첫 번째 라운드가 됐습니다. 상대의 선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또 아이템에 대한 그 장면들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랩까지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든 아이템을 얻어나가는 그 과정을 다 일일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이 아이템전에 진입을 했을 때 경기를 펼칠 때 1랩 초반에 번개가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빠르게 쓸 것인지 끝까지 참아놓을 것인지 너무 참아놓게 되면 순환이 안 되면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내주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해요. 네, 뭔가 뭐 또 이유재기가 들어왔다는 건 상대의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아마 또 확인이 됐을 거기 때문에 같이 플레이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또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진행 중이에요. 네. 첫 번째는 다 끝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는데 상대 선수에 대한 그런 이색이기 때문에 네. 뭐 포텐셜의 선수들이 아이템을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쇼타임도 그렇고 포텐셜도 그렇고 예선전을 진행할 당시보다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팀워크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뭐 예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예선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네. 본선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한동안의 폼을 좌우하거든요. 너무 치열해서요. 네, 왜냐하면 네. 연습량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신차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또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선전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1세트에서는 어느 정도 보였던 포텐셜인데 자, 2세트 1라운드 출발은 상대편의 그 강한 아이템전을 먼저 잡아주면 출발하고 있는 이제 쇼타임이 됐고요. 네. 포텐셜 입장에서는 그동안 세트 승리가 없었던 스피드전을 가져온 상태에서 아이템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썸머 선수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에이스 결정전을 하느라고 오늘만큼은 썸머 선수의 그 짐을 좀 덜어주면서 2대0으로 승리하고 싶겠죠. 네, 뭐 썸머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이 워낙 또 임팩트가 있었고 경기 자체를 재밌게 하기 때문에 아까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 썸머의 치명적 애교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애교 가면 안 돼요. 여러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지더라도 네. 애교를 보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에이스 결정전 연패를 기록 중이긴 합니다만 스위치가 켜지듯이 언젠가 1승을 딱 1승을 획득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정말 에이스 결정전 강자로 또 거듭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던 몇 명의 선수가 또 있었고요. 여전히 약간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확실하게 짚고 네. 넘어가자라는 네. 얘기니까 이제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포항 선수는 특정 몇 개의 장면이 있나 본데요. 이제 네.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아마 확실히 보는 네. 부분이 있겠죠. 네. 단순히 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휘민 선수가 아이템을 다 걷어내고 나간 그 다음 아이템을 먹는 과정에서 장면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브라운 선수 시점에서는 약간 그런 좀 역주행으로 투템을 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운 선수의 시점에서 보자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뭐 지나간 것으로 네. 볼 수도 있는데 뭐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게 느꼈던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왜냐면 또 이제 저희는 네. 이제 관전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브라운 그렇죠. 선수의 이제 직접 플레이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르게 또 뭐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실제로 차량을 탑승할 때도 운전석에 있는 것과 조수석에 있는 것이 시야가 다르잖아요. 저는 항상 조수석에만 많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예, 운전석과는 좀 다른 그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뭐 1인칭, 3인칭 시점이 또 다를 수 있는 것처럼요. 아, 전달이 됐나 본데요? 네. 예. 여러 가지 뭐 시점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전달이 됐고 1라운드에서 포레스트 버스톰으로 펼쳐지는 경기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과 사과의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는 KDL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레슬링 버스동굴 첫 번째 라운드 거의 뭐 의견들이 전달된 것 같고 선수들이 이제 헤드셋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뭐 이 장면으로 보이네요. 이 장면이라고 네. 하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네. 저희 역시도 굉장히 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의 주관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양 팀에게 모두 의견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주행이 아니라고 했고 그 웨이브 선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태민 선수. 이제 방금 그 장면이 아니라고 그 하네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웨이브 네, 선수까지 네, 이제 네. 이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아니라 웨이브 선수의 그 모습을 보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역주행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됐었고 네. 이렇게 양 팀에게 의견이 전달이 됐고 이제 2세트 아이템전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신 여러분들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 피라미드 탐험이군요.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라운드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천사의 개수가 좀 적게 뜨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판은 맞거든요. 오늘 양팀 모두 다 약간 공격을 생각하고 나온 것도 보입니다. 네, 뭔가 템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쳤던가 좀 공격을 잘 스코어를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유리한 그 2점을 잘 살려냈는데 단순히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위도 잘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엔 상대방에게 아예 턴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프 대구간 넘어가는 시점에 공격형 아이템을 많이 들고 있는 쇼타임이 썸머에게 뭐 퍽 부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가면 일단 플레이어는 넘어갔습니다만 네. 아 물파리는 바로 낚아채고요. 자 거리가 조금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속도운팅과 자석을 잘 확보해놓은 포텐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금방 다시 합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밖에 뛰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두권이 멀지 않기 때문에 자석도 신중하게 타이밍을 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쇼타임도 뭐 순위 포지션 자체는 괜찮았었지만 아, 우리가 확실하게 유리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템순환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좀 하는 모습이 있고요. 자, 그 사이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이제 몬스터고 뒤쪽에 웨이브와 태민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텐셜이 1위를 먹고 있습니다. 태민이 올라갔을 때 바로 나만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간부터 공격형 아이템이 많이 뜨면 좋거든요. 어쨌거나 점프대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선수는 한참 돌아와야 되니까요. 자, 과연 앞에서는 가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멀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미들 건가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합리하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붙어있네요. 네. 세 번째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양 팀의 천사나 번개 뭔가 강력한 한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기본기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부터 쏟아붙죠? 꺼지는 구간에서 라인 잡을 때 몬스터 선수의 물폭탄도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공템을 몬스터가 잘 만들어냈거든요. 번개 하나 정도는 뭐 실드로 막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포텐셜 입장에서는 방어는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불안한 건 상대에게 혹시 뭐 우주가 있을까? 막 와, 이런 불. 부분이긴 해요. 근데 번개 두 개 떴어요? 네. 일단 점프 대구간에서 소모를 시켜놓고 맨 마지막에 혹시 모르니까 자석 하나 들고 가겠죠. 연달아 초점 번개! 자 웨이브 실드를 한번 막긴 했는데 불판이! 근데 불 프런트 잡혔고! 네, 아우리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프런트! 맨 마지막에 바나나가 부스터까지 발동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역전을 노려봤었는데 꺾여있는 구간이었고 불이 좋기 때문에 바로 막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순위를 쌓아나가는 작업들이 좋네요. 오히려 마지막에 공템을 좀 모아가면서 중하위권에서 상대를 때리기 위한 뭔가 공템을 퍼붓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순위 잘 만들어내고 하위권에 있는 한두 명의 선수가 공템을 같이 가져가주면서 마지막에 오히려 앞쪽의 순위와 뒤쪽이 굉장히 그 콤보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들을 지켜봤을 때 포텐셜이 사고 구간, 위험 구간에서의 그 집중력, 공방 집중력이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은 쇼타임이 그 집중력으로 압도를 하고 있네요. 자, 결국 2대0까지 쇼타임이 만들어내면서 야 오늘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에이스 결정력 가면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양 팀에 한 명씩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 선수들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역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약간의 그런 기대감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흔들릴 수도 있을 만한 상황들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까지 쇼타임이 얻어내면서 2대0으로 2세트를 이끌고 있는 상황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포텐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하프 파이프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서방 피라미드 탐험과 코스 구조는 굉장히 다르지만 흐름은 또 비슷하거든요. 점프대 구간에 그 세 번의 점프대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은근히 그 직선 구간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앞포지션 쪽에서는 규모에 대한 것도 마지막까지 변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물 다 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태민이 저런 식으로 사이드를 타서 물폭탄을 피해서 들어가는 점프대를 뛰는 이런 기본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결국엔 승리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바나나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중위권들을 지금 쇼타임이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치열하게 가네요. 공템을 뭔가 모아놓고 이런 느낌 없이 그냥 탁 나오면 계속 상대방 괴롭혀줍니다. 그리고 자석을 들고 있는 선수들은 1위가 엄청나게 멀어지지 않는 한 위험한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 안전하게 가고 있네요. 자 웨이브가 앞쪽에서 투실드로 버텨줄 것인지 봐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썸머가 잡혔으면은 살상은 모르면서 느낌이었거든요. 물판 주석 때문에 웨이브가 못 넘어갈 가능성. 그렇죠. 다 잡혔죠. 예. 자 그리고 또 2등 라인에서도 이거는 넘어가긴 할 것 같은데 이거 뒤쪽에서 궁템이 있었던 걸로 상대 잘 넣었거든요. 다 뭉쳐 있습니다. 물론 감속에 걸리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위로는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속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잘 잡았죠 서머. 그렇죠. 변수가 이거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프라운이었었는데 이분에 대한 캐치도 서머가 좋았고요.
근데 그런 공방을 펼치면서 포텐셜은 정말 야금야금 실드와 천사를 모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향에선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천천히 웨이브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페이즈와 프론도 어느 정도 복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상황 힐물 떨어지는 거 아니라면 실드로 버텨내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천사이고 그렇죠. 포텐셜 천사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버텨내주고 마지막에 천사 하나 더 되거나 아니면 아껴 천사의 번개까지 다. 자, 이러면은 포텐셜도 충분히 지금 순위도 괜찮거든요. 완전 좋죠. 문제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속도형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오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번개로 그냥 감속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네. 자, 이러면 천사만 들고 있는 포텐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요. 네, 헤지가 하나 있는 쇼타임이기 때문에 이거 변수가 아직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헤지가 있었어요. 천사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물칼이 날아오는 장면에서 웨이브가 깜짝 놀랐겠는데요. 와, 그 해지의 그 타이밍도 너무나 잘 들어오면서 사실 결국 그 변수가 있었거든요. 천산에 있어서 어차피 공템은 상대가 됐었는데 우주도 막을 수 있을까? 막혔어요. 네. 그리고 포텐셜 입장에서도 이 속도형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있었겠으나 맨 마지막에 그래도 승리를 따냈네요. 네, 그리고 잘 쫓아갔거든요, 쇼타임이. 그런데 그 딱 오르막길 간의 구간에서의 번개도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진 쇼타임. 그리고 침착하게 템을 잘 만들어냈네요. 네. 포텐셜이.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점프대를 넘어갈 때 정확한 타이밍에 우주선과 공격형 아이템을 사용을 해주면서 한두 번의 속도를 전체적으로 감속을 시켰던 게 아주 치열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포텐셜도 지난 광동, 립, 샌드박스, 락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 팀 잡을 때 거의 풀라운드 접전이었습니다. 네. 쉽게 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양 팀 다 특히 이번 시즌 모든 아마추어 팀들이 그렇고 다양한 변수들과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예상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아직 애교를 기대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관련된 네. 내용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네. 자석을 사용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어떤 내용이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잘 잡았어요. 예술이었고 요거는 잘 잡았어요. 그냥 잘 잡은 장면. 폭탄을 던졌죠? 예. 와, 몇 명이 잡혔나요?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다 같이 잡혔거든요. 다섯, 여섯 명 그 물 안에 들어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쇼타임의 이야기는 썸머 선수가 아이템을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장면은 그냥 잘 잡은 거고요. 그냥 네. 골프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 핫클립이었고요. 하나의 아이템 박스 구간에서 두 개를 획득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네요. 썸머 선수는 뭐 상황에 대해서 우선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죠. 와, 썸머의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썸머의 화면만 계속 보면 되니까. 그렇죠. 썸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얻어맞고 바리케이드에 맞춰서 템을 가져가고 네. 요거로 예측되는 겁니다. 예상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썸머의 내용들을 좀 더 한번 살펴드린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장면만 보면 바리케이드에 맞아서 오른쪽 벽에 충돌했고 그 다음에 아이템 박스를 두 개 획득하면서 나머지 주행을 이어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은 네. 좀 되고 좀 다른 장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장면이라고 하니까 이건가요? 썸머의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아이템 박스인데 네. 여기서 헤어핀 구간 들어갈 때 저 직전에가 있죠. 여기 아닌가요? 그러면 딴 데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여기 나요? 여기 바리케이드 아까 맞았던 거기 아닌가요? 그 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 바리케이드 맞았던 거 같은데? 여기 바리케이드 맞고 핑계였던 거잖아요. 이 태민 선수의 바리케이드를 맞았거든요. 네. 여기 기가 막히게 넣었죠? 어허. 같은 팀의 바리케이드. 우와. 팀의 바리케이드를 이용해가지고 굳이? 타격을 받고 이제 뭐 예. 바리케이드 우리 팀의 바리케이드이기 때문에 내가 맞고 들어가겠다 라는 듯한 뉘앙스로 기가 막히게 꺾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그랬네요. 근데 이게 확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레벨에서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지금 검증되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요거일 수 있다, 가능성 있다 이런 장면들 하나 둘씩 체크해드리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는 썸머 선수가 이제 헤어핀 구간을 돌아 나가서 첫 번째 랩의 피니시 라인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머지 선수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웨이브 선수를 봤는데 다른 선수 같다, 태민 선수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태민 선수도 한번 체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태민 선수가 아이템 박스를 얻는 과정들을 지금 하나 둘씩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되죠? 네. 뭐 태민의 그 장면들만 계속 체크해보면 되니까 이것도. 네, 그렇죠. 또 다양하게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우리 이런 분석 데스크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카풀뿌리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전에 너무 옛날에 네. 기억이 안 났는데 네. 우리 카풀뿌리 하는 거예요. 네. 볼까요? 실시간 라이브 카풀뿌리입니다. 네. 네. 그게 벌써 옛날이 돼버렸군요. 여기서 일단 태민 요건 네. 네. 오케이 네. 일단 먹고 지나간 거 첫 번째 랩이었고 자 그리고 들어가는데 밑에를 살짝 맞아 꼴딱 네. 나와서 네. 요거 지나가고 맞으면서 네. 네. 템박스를 피하고 싶었어도 피할 수 없었어요. 요번 템박스가 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통과하는 요요요 예. 2번과 3번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간을 쭉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템은 이렇게 가져가라 네. 약간 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이런 네. 느낌으로 쭉 뭐. 확실한 건 태민 선수 참 열심히 달리고 있었네요. 항상 열심히 해요. 그럼요. 네, 연습도 정말 많이 하는 선수고요. 과거에는 아이템 에이스로서 이제 활약했던 전적도 있었고요. 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군요. 네. 네. 뭐 이제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상황이 있으면 또 전달 주시겠죠, 뭐. 판정 결과 이제 정상적인 주행으로 나왔고 이 부분에도 양 팀에게 지금 의견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2대1 상황에서 네 번째 라운드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대 1로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네 번째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 네. 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쇼타임의 선택이네요. 월드 런던 나이트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계교 그 다리 위에서 그 열리는 구간에 선수들이 맞고 떨어지는 장면도 많았고 피니시 라인 직전에 속도를 붙이다가 이렇게 역전이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 트랙이에요. 그렇죠. 전략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트랙이거든요. 굉장히 넓기도 하고 직선간이 길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꺾어지는 구간, 마지막에는 또 지름길 구간, 거기다 점프대 구간 뭔가 이 다양한 구성이 좀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확실히 트랙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약팀이 가다 강팀이 가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관람차 구간에 얻어맞고 저 관람차 철근 사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명장면도 많았습니다. 이제 뭐 두 번째 레벨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천천히 번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포텐셜 쪽으로 이렇게 일단 첫 레벨 잘 쌓아놨으면 이거 소모하기 아깝죠. 하나 더 쓰길 바라면서 이제 순환을 최대한 티 안 나게 굴려야죠. 네. 또 유독 이 트랙에서 번개가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텐셜 입장에서 뭔가 지금 빌드업이 되는데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 묶여 있는데 랩이 두 개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뭐 실드도 들고 있어요. 네, 태민 선수가 다리가 열리기 직전에 도계구가 올라가기 직전에 저 구간을 넘어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우주선 맞아서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오르막 구간에서 번개 주고요. 아 쇼타임 쪽에서 번개 하나 나왔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천사가 몇 개가 쌓여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자 결국 근데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번개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앞선이 못 가져가면 생각보다 역전 안 나오거든요. 특히 아직 두 개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해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뒤쪽에서 천석. 자석을 이용해서 역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거 얻은 게 좀 많네요. 천사 두 개가 쇼타임에게는 나왔고요. 번개 두 개. 이거 애매한데요. 그리고 공격하는 타이밍이 다리가 내려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선두권이 뭉칠 수 있습니다. 천사 썼어요. 천사 번개 두 개 바로 썼죠. 또또또또 넣을 수 있거든요. 페이지도. 그러면 일단 쇼타임이세요. 자 속도를 웨이브가 약간 거리 골! 그러면 바나나가 들어갑니다. 자석 사용하면서 속도 붙여서 바디 컨트롤까지 완벽했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웨이브의 부스터가 역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오히려 올라오는 바나나가 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약간 급해서 부스터를 살짝 빠르게 발동시키는 장면도 있었고요.
자, 이러면서 세 번째 라운드 위해서 네 번째 라운드도 지금 포텐셜을 얻으면서 2대 동점을 만들었어요. 아, 이거 멘탈 강하네요, 바나나. 네, 네, 정말 경험 진짜 많아요. 특히 뭐 본선에서의 이 경험만큼은 바나나의 아이템 에이스 중에서 거의 탑클래스급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은택 선수 다음으로 경험이 많을 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멘탈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라운드가 포텐셜이 선택한 시계탑인데 그 시계탑에서 바나나가 정말 기적 같은 천사로 팀원들을 막아준 장면도 있었고 물폭탄으로 여러 명 막아준 장면도 있었고요. 그런 슈퍼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트랙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리플레이예요. 네. 이게 던져놓고는 아니었겠죠? 귀엽게 본인이 던지고 네. 본인이 던지고 묶고 가네요 또. 네. 이건 쪽에서도 하나가 또 날아갔고요. 그냥 혼자 했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그리고 진짜 멘탈적인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크렘이 쇼타임 쪽에 많이 가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1, 2라운드 때. 근데 오히려 약간 팀원들끼리 좀 이야기 잘하고 표정 보면은 오히려 포텐셜 선수들이 약간 편안한 표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완전히 그 쇼타임 쪽으로 아이템전의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팀워크로 그리고 개인 플레이로 피지컬로 이렇게 만들어낸 승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방금 전 라운드에 대한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아마 뭐 어떤 장면인지에 대한 거는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가 가장 또 정확히 알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는 네. 점검해보면 되죠. 그렇죠. 뭐. 네, 네. 네. 제가 뭐 카뿔뿔을 안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네, 가보죠 뭐 네. 카뿔뿔이 옛날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기분이 요상하네요.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카뿔뿔에 몸 담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 인형이 카뿔뿔은 빡빡했어요. 그 친구는 잘 지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번째 라운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세 번째 라운드에 대한 판정의 내용을 공유해달라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세 번째 라운드의 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가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라운드는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고 네. 세 번째 라운드 아이스 하프 파이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판정을 내렸는데 그 판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상해보면 아까 같이 그 화면을 확인했던 첫 번째 랩의 거의 최후반부 구간 헤어핀을 돌아서 핀시라인까지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아이템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웨이브 선수의 이 바리에 부딪히면서 템박스를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테미 선수였었던 것 같은데 그 두 명의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를 좀 전달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청이.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판정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더 빠르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포인트인지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인 이제 그 런던에서는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 태민 선수가 정말 공격을 맞아주면서 버텨내면서 이제 다리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좋았던 게 도개교가 올라가느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얻어맞았을 때 데미지가 다른데 태민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막아내면서 도개교가 내려가는 타이밍에 유행을 이어가는 모습도 경기 중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시간을 통해서 KD를 지켜보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깊은 양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관련된 내용들 세 번째 라운드에 대한 어필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판정이 나왔는데 그 네. 판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과 근거를 바라는 지금 쇼타임의 예우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댁에서 또 오늘 통해서 지켜보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뭐 포텐셜 선수들도 침착하게 기다려주면서 계속 좋은 플레이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타임 선수들도 잘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브라운과 페이지 선수가 듣고 있습니다. 뭐 저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에게 들어온 마지막 내용은 3라운드의 내용들의 판정이 나왔는데 그 판정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요한다라는 네. 의견을 쇼타임 쪽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받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번째 라운드까지는 끝이 났는데 월드 런던 라이트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세 번째 라운드 아이스아프 파이프에서 이견을 제시했었던 몇 개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판정은 내려졌으나 그 판정의 명확함을 좀 보고 싶다라는 네.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것들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심판진이 그것을 화면을 돌려보면서 다 같이 확인한 다음에 판정을 내린 상황이고 이거를 다시 3라운드에 대한 상황을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선수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잘 이야기가 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그냥 뭐 네. 저기 사운드를 좀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네. 서로간에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고받는 그 내용들을 저희에게도 좀 들려주셨으면 하네요. 포텐셜도 오늘 전반적으로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2대2 동점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는데 모쪼록 다섯 번째 라운드도 좋은 집중력을 발현해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썸머 그리고 웨이브 이 두 명의 선수가 스피드전뿐만 아니라 아이템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웨이브는 굉장히 코스 구조가 독특한 그 난이도가 높은 트랙들인 경우에 장애물을 피해서 푸시라인으로 질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이템전에서도 능력치를 많이 성장시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최근 뭐 흐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개개인의 약간 개인 기량, 뭐 에이스 결정전의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일단 팀전에서는 뭔가 이제 스피드전 피지컬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템전에서 팀플레이 거기다가 약간 이제 메타의 흐름을 빠르게 읽으면서 뭔가 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진짜 기존의 강팀이라고 불렸었던 뭐 프로팀들이 네. 굉장히 또 아마추어 팀들을 만나면서 보존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공격형 아이템으로 상대방 두들겨서 러너는 치고 나가고 상대방 다 끊어내서 아예 따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멀리 도망가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지 않고 그걸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양상의 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현장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뭐 아마도 지금 그 관련된 이제 클레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이군요. 네. 지켜보고 싶다는 분 여러분들 계시니까 조금 네. 좋은 마무리와 함께 경기가 진행되기를 많은 분들께서도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뭐 명확한 상황들은 나와 있었고요. 네. 3라운드에 대한 이제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과 함께 좀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저희는 뭐 네. 같이 보면서 해도 되죠. 그럼요. 네. 아니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 이대로 나왔죠. 많이 의심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좀 확실하게 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다시 중계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다시 중계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아, 그럼요. 네, 실시간 중계 뭐 다 가능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건 힘들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저희 최대한 해볼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에게 소스만 제공을 해주신다면 뭐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달팽이 기어가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좀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 뭐 딴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현재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물론 지금 막 나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지금 현재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쇼타임과 포텐셜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이 있었습니다. 포레스 버스동굴과 사막피는 탐험을 쇼타임이 잡고 세 번째 라운드 아이스아프 파이프와 네 번째 라운드인 월드 런던 나이트를 각각 포텐셜을 잡아서 2대2 동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 네 번째 라운드가 종료된 현재 세 번째 라운드에서 한번
관련된 클레임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어필이 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바로 쇼타임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고 네 번째 라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4라운드 끝난 이후에 3라운드에 대한 판정에 대한 명확함을 알려달라라는 제 클레임이 들어와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군요. 네, 일단 네. 뭐 자리에 앉아서 헤드셋을 썼다는 이야기는 뭐 대화는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포텐셜 선수들도 재정비를 딱 맞춘 것 같고요. 네, 쇼타임도 잘 기다리고 있네요. 자, 경기 준비가 다시 완료가 됐군요. 기다리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빌리지 시계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운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포텐셜이 이 시계탑을 선호했던 이유는 중요한 구간마다 확실히 흐름을 맥을 끊어놓을 수 있는 바나나의 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과연 이 바나나가 또 뭔가 마지막에 그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상대를 또 힘들게 만들어줄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태민이 아주 아름다운 물을 한번 던지면서 위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뒤쪽 쫓아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나나! 이러면 원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겠고 헤즈를 하나 챙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감소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도 프라우는 확실히 침착하네요. 그 물이 뭔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속도 감속해줬었고 그랬죠. 지금 나오는 뭐 공템은 사실 어쩔 수 없었고요. 자트 싸움 태민! 도망가요 태민! 네. 바나나 피해서 태민!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주선을 아직 쓰지 않았던 거 이제 썼네요. 이제 썼지만 헤즈가 헤지. 나온 상황이었죠. 썸머 헤즈하고 좀 멀리 가고 네. 있어요. 그렇죠. 뭐 실드 하나 가지고 가면서 다른 변수 차단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쇼타임도 지금 잘 따라 붙거든요. 실드를 들고 있는 썸머인데 네. 플레이어는 아직 무기 없습니다. 결국 돔미랑. 그런데 썸머가 지금 우주선에 한번 적중을 당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 것이고 뒤쪽에 자석이 있는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르막 구간에서 뭔가 상대를 공략할 때 우선 넘어가는 것 같네요, 썸머는. 네. 자연스레 프로온이 뒤쪽으로 따라가고 있고 우주선. 웨이브! 이거 몸으로 맞고 바나나가 두 방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쪽 한 번 더 끊어내면서 미드를 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와, 야 옆으로 사이드 싹 빠지면 바나나의 물이 아래 또 꽂혔고요. 와 이거 와. 뒤쪽을 다 끊어내려는 바나나의 딱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 상위권 싸움에서 계속 쇼타임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중요한 해지 하나 얻어냈거든요. 자 이러면 서버가 좀 더 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스피드 어쩔 수 없고 자 지금 공템은 없어요 양팀에게. 실드 한번 맞고 자, 물파리 두 개. 자 이러면은 뜨겠죠. 그렇죠. 이러면 뒤 몬스터 한 방 더 주고 갔어요. 근데 태민이부터 태민은 뭐 있어요? 태민은 뭐 있어요? 되는 게 어차피 우주 들어가거든요. 천사인데 바로 해지? 이거 맞았어요. 이거 물폭탄도 변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웨이브가 위로 자 들어갈 게 있나요? 근데 천사 그래서 해지 몬스터인데 몬스터가 들어갑니다. 좁은 구간에 물폭탄이 여러 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몬스터가 잘 파고들었네요. 그렇죠. 대부분 또 주도권은 포텐셜에서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한 방 들어가면서 거기다 마지막 쥐행 싸움까지 이겨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애결까지 가는 상황이니까 참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늘. 예. 자 우선은 애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선 지금 상황만 보자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보자면 만나는 네,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거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일단 조금 더 한번 지켜보죠. 네. 어쨌든 뭐 쇼타임이 잡아내면서 3-2 2세트는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 팀 모두 다 1승이 정말 간절한 팀이고 지금까지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이스 결정전 카드를 내려고 하겠죠. 쇼타임 입장에서는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컨디션이 썸머도 오늘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썸머도 지금까지 너무 패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상대가 강하긴 했었지만 프로팀 소속 선수들이고 그래도 너무 패배에 익숙하다는 게 좀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컨디션 보면 자신 있게 썸머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조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하고 벽에 부딪히고 이런 실수에 의해서 애결을 패배를 했었다면 최근의 경기들은 좋은 경기 내용을 가지고 아쉽게 패배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승리가 좀 필요한 썸머가 되겠고요. 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험치는 썸머가 아주 그냥 제대로 쌓았거든요. 네. 지금 3연속 나왔었으니까
지난 뭐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했었다시피 써머가 편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부담감이 좀 많은 상황에서 나오긴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웨이브도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웨이브냐 썸머냐 혹은 그동안 세이버를 많이 탑승을 했던 베스트를 갈 거냐 요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고스트와 사실은 썸머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고스트 선수의 약간 표정을 봤을 때 아이템전을 기다리면서 약간 지친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모르죠 뭐 누가 네. 나올지. 아니 사실 그 변수가 많은 경기니까. 포텐셜이 다른 생각을 하나요? 설마 바나나 쪽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오히려 승리의 맛을 생각해보면 네. 바나나가 옛날 추억이 좀 있어서 애교를 이긴 전적도 네. 원작에서 있었던 선수예요. 페스트도 오늘 컨디션 좋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포텐셜도 매체의 카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고, 뭐 쇼타임도 뭐 고스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몬스터가 상위권에서 좋은 장면도 보여준 바가 있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교를 선택하는 이 상황도 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랙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트랙 난이도에 따라서 나오는 주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오늘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고스트야 어떤 트랙이든 내가 나가서 이겨주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겠으나 포텐셜 입장에서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포텐셜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뭐 쇼타임의 생각들이 엇갈릴 수 있는 팀전 8강 15번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포텐셜이 아주 좀 지원하게 잡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끈질긴 접전 끝에 주고받는 그런 접전 끝에 2세트 아이템전은 쇼타임이 끝끝내 포텐셜의 아이템전 연승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고 경기는 결국 바로 애결로 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애결까지 왔는데 네. 애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애결은 이 애결 트랙도 문제고 그 트랙에 대한 자신감도 문제니까요. 그렇죠. 최근의 흐름도 중요할 거고 분명히 저는 확실한 에이스 카드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뭔가의 자신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전할 때 내가 나가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를 펼칠 때 괜히 툭툭 몸싸움 걸면서 이렇게 잔기술을 시도하기보다는 기본기 위주로 가져가면서 맨 마지막 한방 역전을 노리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트랙은 팩토리 미아서 5구역이 나왔습니다. 팩토리 미아서 5구역. 근데 선수 아까 화면이 포텐셜에서는 뭔가 베스트 선수가 헤드셋을 착용하고 오히려 썸머 선수가 그냥 대기하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양팀은? 고스트와 썸머! 원래 예상했던 1선발들! 네, 고스트는 이제 팀원들에게 1승을 선물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 썸머는 기나긴 애결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입장이 됐네요. 네. 근데 사실 애결 연패라고 하지만 그만큼 기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만큼 팀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기였었고 아슬아슬한 장면이 매번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고스트 선수의 주행은 정말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 선수 다 굉장히 재밌는 에이스 결정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접전 끝에 도착해 있는 에이스 결정전 팩토리 미완성 5구역 고스트 선수와 썸머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양 선수 양 팀의 에이스 카드에 대해서는 별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애교를 간다면 이 두 선수가 아니까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봤을 때 고스트는 몸싸움을 먼저 걸기보다는 안전하게 부스터 빌드를 완성을 해놓고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리고 플레이하는 선수거든요. 자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팩토리 미완성 5구역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여러분 지금부터 애결 달려오시죠. 생각보다 완전히 아웃될 수 있는 구간이 많은 트랙이라서 매 구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은 긴장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약간 미세한 이제 승부수에 바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오히려 따라갈 때 무리할 필요 없겠고요. 천천히 봅니다. 각각의 영역을 보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갑자기 스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를 반개 정도는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보통인데 고스트가 오늘은 그렇게 여유있게 가고 있진 않네요. 썸머가 오히려 신경전을 조금 더 걸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고스트가 살짝 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로 회복을 잘했어요. 이러면서 야. 쫓아갑니다. 자, 뒤쪽. 하지만 썸머가 부상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 이후에 위험 구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싸움이 한번 펼쳐지겠네요. 지금 계속 눈치 싸움 하는 거고요. 자, 과연 뒤쪽에서 그랩 타이밍으로 상대를 공략할 건지 앞쪽에서 유명 그 부스탑을 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거리 차이 오, 봤을 때는 네. 여기거든요. 볼만 어딘가요? 굳이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양 선수 다 하진 않았어요. 자, 일단 그럼 주행으로 승부, 주행으로 승부. 드랩 타이밍 나왔는데요. 역전자가 안 되고요. 그냥 갑니다. 아직까지 썸머도 뒤에 고성. 긁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점프 뛰면서 이 구간이 감독. 굉장히 위험한데 드랩을 발동시키면서 앞으로 갈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 썸머의 감촉이 좀 있었거든요. 썸머 한수 열어봤는데. 앞순위 잡겠다는 건가요? 썸머 이제 올라온 고스턴 500m. 자, 약간 이거는... 모자라요. 부스터가 약간 모자랐어요. 썸머 갑니다. 썸머가 그대로 트라우마! 서브 포텐셜 1승제! 네. 고스트가 부스터를 하나 모으려고 했던 그 커팅 과정에서 부스터가 모이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잃었는데 그 부분을 서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 3연패했었습니다. 1승이 없었어요. 하지만 프로팀들을 상대로 해서 그 쌓아놨던 내고 올려 마음껏 발휘했네요. 그 어느 때보다 좀 긴 그리고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는 그런 경기가 이어졌었습니다. 그 경기 끝에 서버 선수가 세 번의 에이스 결정을 얻어냈던 그 상처를 씻어내는 멋진 승리와 함께 오늘 3연패 이후 1승을 얻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썸머 선수가 계절이 바뀌듯이 그동안은 정말 에이스 결정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정말 푸르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됐네요. 그렇죠. 팀명을요 진짜 잘 지었어요. 네, 정말 포텐 있는 선수들끼리 모였었고 점점 그거를 터트리기 일부 직전에서 막히고 막혔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터트려냈습니다. 손이 떨릴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어야 하는 아이템전 내주고 스피드전 얻어냈을 때는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만한 경기였었는데 결국 포텐셜과 쇼타임의 경기는 에이스 결전전 그리고 서머와 고스의 경기에서 서머의 승리로 마감이 되군요. 네, 이렇게 해서 1승 3패가 된 포텐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에 4승 3패까지 즉 호스트 시즌을 넘볼 수 있는 자리까지 그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항상 아이템전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는 팀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스피드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팀플레이를 또 지속적으로 보여줬었고 특히 드디어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 서머가 폭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텐셜 뭐 긴 어두운 터널을 안 지나가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죠. 어쩔 수 없는데 그 어두움 속에 탈출하는 그 순간 어떤 형식으로 탈출하는지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포텐셜은 그 빛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맞이했습니다. 쇼타임과 더불어서 좋은 에이스 결정전 마지막 썸머의 승리와 함께 오늘의 준비된 15번째 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포텐셜의 선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2023 카트라이더 드래프트 리그 프리시즌 2 8강 15경기의 승자 포텐셜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베스트 이주호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전 8기의 느낌까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승리 에이스 결정전 끝에 이뤄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그 지난 3경기 모두 스피드전을 지고 아이템전을 이겨서 애결을 가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제가 스피드전만 하다 보니까 스피드전을 지고 아이템전을 보낸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연습하고 이를 갈아왔는데 오늘 그게 잘 통해서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베스트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스피드 첫 세트 승 이뤄내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기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가 달랐던 건가요? 연습 과정에서 이제 제가 원래 광산수레를 탑승했었는데 광산수레보다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세이버가 더 맞는 것 같아서 팀원들에게 세이버를 한번 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팀원들이 잘 받아줘서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경기 뒷배경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찌 선수와 또 동갑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두찌 선수가 많은 활약과 또 관심을 받았던 게 베스트 선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도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이제 두찌 선수가 락스 팀에 입단하는 걸 보고 저도 두찌 선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싶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 계기로
두찌 선수를 보면서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포텐셜이 터지고 있는 만큼 정말 그 멋진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도 합니다. 팬분들께서 베스트 선수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렇게 또 보게 된 만큼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려주시죠. 오늘 첫 번째로 스피드전을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승리를 발판 삼아서 다음 경기 센세이션도 꼭 스피드전 승리하고 아이템중 승리해서 2대0 승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계속되는 활약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눈물의 승리를 이뤄낸 서너 황건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세 경기 모두 치열했고 사실 아쉬운 장면들도 많았는데 오늘의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뜻깊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번을 나가가지고 세 번을 연속해서 져가지고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이번에 나가면 이건 진짜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애결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만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한 게 애결을 해서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길 바랬나요? 아니면 아이템전 마지막 라운드 제발 승리해라 기도했나요? 전 애결 가기 싫어가지고 제발 아이템 이기자 그랬는데 아쉽게 됐죠. 네, 하지만 에이스 결정전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놀랐던 게 팩토리 미화성 오고야 고난도 트랙이죠. 게다가 상대가 기세 정말 좋은 고스트 선수였잖아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나요? 상대 고스트 선수가 주행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주행 밀리지 않게 앞에 잡아놓으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머 선수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준 건 팀원들의 계속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주시죠. 계속 애결해서 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준 팀원들 너무 고마워. 고마운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발판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15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포텐셜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팀전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올게요.